사람들 만나봤어? 내가 미안하다고 말이라도... 원만해! 이 남편 죽었어. 그래도 그쪽으로 숨은 붙어 있잖아. 엄마, 안 궁금해? 아빠가 그날 왜 운전했는지. 언니, 잠깐만요. 맨날 집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. 그런 사람이 어딜 가려고 그날 그렇게 운전대를 잡았는지. 여기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받은 겁니다. 이남길 씨가 중앙선을 넘을 이유가 뭔데요? 제 남편은 이유가 있어서 넘었어요.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.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거예요.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뭔데요? 두려우세요?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. 다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안 잊혀. 모르는 척!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단정 짓지 말아요.